자, 뉴트로피아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자, 화면에 보시는, 자, 컴퓨터인데요, 옛날. 제가 가진 것 중에서는 제일 오래된 것 같아요. 87년인가 86년에 나온 것 같습니다. 거의 뭐, 레벨호가 다르죠, 예. 20년 이렇게 된게 아니고, 뭐, 30년 훨씬 전에 만들어진 컴퓨터. 자, 퍼스널 컴퓨터 MZ731. 샤프에서 만들었는데,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. 이 뒤쪽에 무슨 뭐 이렇게 거대한, 기계가 또 연결이 되는데, 얘는 퀵 디스크 인터페이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요건 이제 샤프 코퍼레이션에서 메이드 인 재팬이라고 되어 있네요. 자, 그래서 이제 그 먼저 그 뒤쪽, 예, 뒤쪽을 먼저 좀 보여드리면은, 예, 요렇게, 뭐가 복잡하네요. 예, 여기, 뭐죠, 이게? 예, 뭐 비디오 인 아웃 단자 같고 퀵 디스크 드라이브. 아, 요 노란 거는 이제 그 모니터, CRT 모니터에 이렇게 비디오 출력 단자 같고요. 요게 와, 이게 뭐 많이 달려 있습니다. 그래서 요 이제 무슨 프린터 같아요, 프린터. 라벨지. 예, 라벨지 같은 게뭐 전사지 같은 게 여기 있어 가지고 출력을 하는 프린터도 내장이 된것 같고. 자, 전원 연결, 그리고 스위치가 있습니다. 자, 이제 그 정면에서, 앞면에서 바라본 그 상단부의 모습이, 키보드가 있죠? 키보드가 있고, 영문 키보드. 아, 그리고 모델명, 왼쪽에는 이제 샤프. 자, 그리고 오른쪽에는 모델명, MG700, 퍼스널 컴퓨터. 이 PC죠, PC. 퍼스널 컴퓨터. MSX, 뭐, 그런 기종 아닌가요? 아니, MSX보다 더 오래된 이전 기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. 자, 오른쪽 위쪽에 이제 QD가 달려 있습니다. QD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. 퀵 디스크. 그래서 이제 요거를 누르면 예, 이렇게 예, 아주 정교한 소리가 나죠. MG1F11. 아날로그 뭐 저장 장치 뭐그 카세트 테이프 비슷한 걸 여기다 넣는가 봐요. 근데 약간 좀 모양이 다르죠. 네, 그리고 왼쪽에 이제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가는 비슷한, 예. 그래서 이제, 예, 여기다 이제 옛날 카세트 테이프처럼 돼 있죠. 오디오 테이프처럼. 근데 이제 이거는 오디오 테이프는 아닌 것 같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정도 같습니다. 이것도 이젝, 예. 그톰 크루즈 형님 그 영화에 보니까 그렇죠? 탑건. 그 영화 보신 분들 있죠? 미안하다, 이러면서. 너는 탈출해라, 이럴 때. 이제, 이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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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죠. 근데 그게 이잭이 안 되죠. 그게 바로 이제 이잭입니다, 이제. 예, 그래가지고 탈출해라, 이래야 돼. 뚜껑 열때 쓰는 게 이제 이잭이죠, 이렇게. 플레이도 있고, 예. 그 테이프하고 똑같습니다. 똑같고. 여기 카운터도 달려있고. 네, 아무튼 이렇게 생겼고. 중간에 무슨 이게 그, 여기다 이제 롤지를 집어넣으면은 전사 형태로, 이렇게, 예, 프린트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럼 프린트가 되면 이제 쭉 잡아 째가지고, 카드 체크기나 이런 것처럼, 뭐, 프린터가 달려있는 모델 같습니다. 희한합니다. 그렇죠? 자, 그리고 여기 상판 중간에 뭐라고 글자가 이렇게 쭉 적혀 있네요. 뭐잘그 흐릿해서 보이진 않는데. 네, 뭐라고 되어 있나요? 뭐라고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예, 뭐 이거 지금 프린터 사용할 때 어떤 그 유의사항 같은 게 여기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아무튼 이게 컴퓨터입니다. 컴퓨터. 예, 컴퓨터고. 옛날에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애플의 그 그렇죠, 매킨토시. 그렇죠. 2 있죠, 맥2. 애플 2. 막 그거를 거의 본딴 게 아닌가. 뭐 애플이 더 오래됐는지 이게 더 오래됐는지는 뭐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역사를. 자, 아무튼 비슷하게 생긴. 자, 키보드 한번 두드려 볼까요? 어떤 소리가 나나? 색깔이 굉장히 많이 노래졌습니다. 거의 황금 색깔인데 원래 이런지 뭐 색이 바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. 참 정겨운. 얘가 제가 그 예전에 그 초등학교 때 전자럭시를 많이 갔는데 그래가지고 꿀밤도 많이 맞고 삼촌한테 너 전자오락실 갔다 오지 이러면서 예.
이제 막 혼도 나고. 아, 근데 사실 솔직히 어릴 때저그 초등학교 때만 해도요, 뭐그 전자오락실 가면은 뭐 20원, 30원, 50원, 뭐 나중에는 뭐 100원 뭐 이렇게 했는데, 저 이제 초등학교 뭐 4학년 이렇게 다닐 때는 하여튼 뭐 저기 동네 조그만 그 쪼그려 앉아가지고 가는 전자오락기 앞에 가면은 오락실에 30원 뭐 이렇게 넣고 오락을 한 판씩 했던 것 같아요. 그때 보면 이제 굉장히 재미난 추억의 게임들이 많은데, 어느 오락실에 갔더니 뭐 SPC 1000인가요? 대우전자 IQ 이래가지고 이렇게 생긴 뭐 희한하게 이런 자판이 달린 뭘 갖다 놓고 되게 돈을 비싸게 받더라고요.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모니터 연결해가지고 전자오락실에서 이런 거 연결해가지고 다른 데는 뭐 예를 들면 50원인데 얘는 뭐 100원, 200원 이렇게 150원 넣어야 게임 한판할수 있고 이랬었는데, 그때가 이제 하여튼 뭐 오래됐습니다만 그때 구경을 하고 거의 사실 뭐한 30년 만에 처음 다시 구경을 하는 이렇게 올드한 레트로 게임기는 아니고 컴퓨터입니다. 컴퓨터. 여기에 이제 뭐 게임도 들어가고 베이식도 들어가고 뭐 그렇겠죠. 그래서 제가 이걸 CRT TV 미니 CRT 연결을 해봤는데 부팅이 안 됩니다. 아쉽게도 뭐. 그래서 나중에 한번 뚜껑을 열어서 뭐 콘덴서 같은 게 나갔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, 제가 뭐 직접 고치는 건 어려울 것 같고, 대구의 그 교동시장에 가면 제 아는 선배님이 하여튼 이런 거 예전에 게임기 같은 수리 많이 하셨었는데 지금은 안 하시기 때문에 어디 가서, 포항에서는 이거 뭐 수리할 데가 잘 없는데, 예, 그래서 이제 수리를 할수 있으면 화면까지 딱 띄워서 베이식도 돌려보고 재미난 작업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뭐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뭐 이렇게 보관만 해두고 있습니다. 보관만.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네이버 카페 레트로 이런 게한 두세 군데 가입을 해 있는데, 이거 올렸더니 어떤 분이 이제 회사 다니실 때 사용을 했던 아주 귀한 모델이다 이래가지고 또 관심도 가져주시는데, 저는 이건 뭐 재활용장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웠습니다. 그 빌라 그가 굉장히 오래된 빌라인데 그 빌라도 한 30년 된것 같아요. 저희 그 아주 이제 재활용장에 뭐 박스 같은 거 분리수거하러 한 5년 된것 같습니다. 네, 가가지고 버리는데 이게 어디 그 올려져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때는 뭐그 공간도 없고 귀찮게 돼 있어. 아 이게 뭐 오래된 기계 같긴 한데, 한 하루인가 이틀인가 그냥 이대로 그냥 놔뒀습니다. 근데 아무도 안 가져가서 다음날 들고 왔죠. 예, 버려진 걸. 아주 아무튼 지금까지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여러분, 2023년이 되었고, 자, 아무튼 세월이 참 풍요로웠던, 어떻게 보면 그 감정적으로, 정신적으로, 뭐 물론 물질적으로는 지금이도 풍족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, 그 예전에 그 유튜브 이런 데 보면 시간 여행자 이래가지고 무슨 30년, 20 수년 전그 비디오 영상을 올리시는 유튜버 분들도 계신데, 자, 예전에 그런 영상들을 보면 참 감회가 새롭고, 그 사람들 그한 20, 30년 전그 오래된 테이프에 그 등장하는 한국 그 사람들의 표정이 남녀노소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밝고 다들 웃고 있더구만요. 직장인들이 어디 가서 뭐 며칠 전에 올라온 영상을 보니까 뭐 회식을 하는지 막한 50명 모여가지고 막 왁자지껄 밥도 먹고 술도 한잔하고 이러는데, 야, 그참 너무 정겹고 보기 좋은데, 특이한 거는 참 요즘에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좀 굉장히 그 아쉬운 것 같아요. 그때는 30년 전에는 지금보다 사는 게더 빡빡하고 힘들긴 했는데, 왠지 모르게 사람들 표정이 밝고 그 미소가 너무 아름답고 격이 없고, 요새는 좀 각박한 세상이 돼가지고 모든 행동거지가 좀 조심스럽고 그렇죠? 예, 그런 어떤 자연스러운 정감 있는 표정들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예, 그런 이제 더 세련되고 멋있고 맵시가 나고 그렇죠? 아름답고 하긴 한데, 예전에 그 영상들을 보면 참 따스하고 뭔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좀 뭐랄까요? 그 왠지 모르면 가슴이 뭉클한
막 그런 장면들이 자꾸 떠오르는데, 그렇다고 세월을 뭐 과거로는 왜 저희가 우리가 되돌아갈 수는 없고, 막 이런 거를 이렇게 보면서 예전에 직장 생활 하던 열심히 살던, 그렇죠, 젊은 시절에 어떤 학창 시절, 뭐 그렇죠, 이런 시절의 어떤 추억을 좀 떠올려 보고자 저도 최근에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, 제 채널에 뭐 보잘것없는 채널에 오셔가지고 댓글 달아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좋은 코멘트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, 오늘 하루도 즐겁고 또 평안하고 행복한 막 그런 하루 되시고,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뉴트로피아 유튜브 채널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